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11월 넷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강서구민회관 우정홀에서 2022년도 공직자 안보교육이 열렸습니다.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로 개회했습니다. 강서구가 지난 15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2년 재설대책본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4일 강서구민회관 우정홀에서 2022년도 공직자 안보 교육이 열렸습니다. 2022년 공직자 안보 교육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가행정의 중추인 공직자들의 책임의식 함양과 국가 간 정립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강서구청 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육에서는 전 천안함 함장이자 3.16 호국보훈연구소에서 안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원일 소장과 천안함 생존장병 전준영 부소장이 강사로 나서 함정의 바다라는 제목으로 공직자의 책임의식과 올바른 국가 간 함양을 강조했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안보의식은 물론 구민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강연이나 행사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로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되는 등 25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시정연설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이번 예산안에는 강서구의 변화와 역동적인 도약을 바라는 구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민생 8기 첫 번째 본 예산안에는 구민 안전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 지원,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회복 등 강서구의 변화와 역동적인 도약을 바라는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번 제292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각 위원회별 안건 심의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다음 달인 12월 9일 제2차 본회의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강서구가 지난 15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2년 재설대책 발대식을 갖고 재설 장비와 자재 확보 현황 등 재설 대책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올해 재설 대책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가졌으며 장소를 이동해 재설 대책본부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강서구 재설안전대책본부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본부장으로 7개 실무반과 각동 재설 대책반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4개월 동안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갑니다. 강서구는 대형 염화칼슘 살포기, 다목적 제설차 등의 제설 장비와 소금과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재 같은 제설 자재도 비축하는 등 빈틈없는 제설 대책으로 올겨울 혹시 모를 폭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가 아동이 행복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 지난 16일 강서 평생학습관에서 강서 아동지킴이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발대식에서는 먼저 각동 아동위원을 강서 아동지킴이로 위촉하는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위촉장 수여와 발대식을 마친 후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요령 교육이 진행됐으며 앞으로 지역 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고 분기 권역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활동들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강서 아동지킴이는 지역 내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약대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에도 앞장서는 등 강서 지역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